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새로운 경제 환경에 놓였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이런 악재 속에서도 13조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는 소식 최근 들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올해 기업 방문 경제 행보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최재형 기자가 이 지사의 최근 기업 방문 행보 짚어봤습니다. 올해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천 SK 하이닉스를 직접 찾았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민선 7기 가장 큰 투자 유치 성과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봤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기술 독립과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특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 지원 약속에 이어 다음 행선지도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관된 곳, 용인에 위치한 소부장 기업 주성 엔지니어링 용인 R&D 센터입니다. 행정해야 될 일은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 첨단 산업이 질적인 도약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지원 약속은 스마트팜 선도 기업 방문으로 바로 이어졌는데 용인을 찾고 며칠 되지 않아서입니다. 스마트팜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팜의 기술, 시설,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쌓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의지하시는 바도 강하고, 또 우리 지원도 좀 결합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올 초부터 이렇게 이 지사가 직접 거름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첨단 산업 중심입니다. 지난 4월 초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제약 기업을 방문했는데 역시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 산업입니다. 희귀 질환이나 난치병에 대한 투자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게 또 하나의 산업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사업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외교 세일즈 부문에서는 미국과의 스킨십 눈에 띕니다. 최근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이사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첨단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구상 더 각별히 챙겼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분야의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관련해서 투자 유치에 매우 관심이 높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에 매우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 경기도에 도움이 필요하면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직접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프로덕츠 투자도 손수 챙겼습니다. 에어프로덕츠는 1,500만 달러를 들여 용인의 반도체 산업 기반인 산업용 가스 시설을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업을 직접 방문하며 투자 환경 조성 등을 손수 챙기고 있는 이 지사의 첨단 기업 방문 행보가 올 들어 잦게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